LG 신큐 활용하기. LG 신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G 신큐는 다음과 같은 로고가 있는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신큐 어플을 활용하기 위해 제품을 와이파이와 연결합니다. 5G 와이파이에는 제품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LG 신큐 어플을 실행시켜 주세요. 어플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품 연결 가이드 창이 뜨면 하단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주방 가전에 식기 세척기를 선택해 주세요. 어플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켠 뒤 식기 세척기에 와이파이 예약 버튼을 3초간 눌러주세요. 식기 세척기에 와이파이 버튼 위 전멸등이 깜빡인 후부터 어플과 제품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아이폰의 경우 스마트폰 설정에서 와이파이를 켠 후 네트워크를 선택해주세요. 비밀번호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이름에 끈 네 자리 수를 두 번 연속 입력하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 중 고객님 가정 내 와이파이를 선택해주세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눌러주세요. 제품 등록증 표시가 100%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제품 등록이 되면 화면에 식기 세척기가 뜨며 제품 연결을 시도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자동 진행되며 도중에 제품이 꺼졌다 켜질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이 완료되면 식기 세척기가 대기 중으로 표시됩니다. LG 신큐 어플에 등록되어 와이파이에 연결된 제품은 사용 중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제품 동작 후 등록된 식기 세척기를 선택하세요. 호스와 옵션, 남은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식기 세척기를 선택해 주세요. 우측 상단의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다운로드 코스, 통살균 코치, 스마트 진단, 설정을 확인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코스를 이용하여 식기 세척기에 원하는 세척 코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통살균 코치는 식기 세척기 청소 주기를 알려줘 청결한 식기 세척기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통살균 권장 시 통살균 코스를 작동시켜주세요. 스마트 진단은 제품의 오작동 또는 고장 발생 시 스마트 진단을 통해 제품 상태를 확인한 후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입니다. LG 신큐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제품을 진단해 주세요. 설정을 이용하여 린스 투입량, 연수기 레벨, 알림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앱에 등록된 제품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어플 대기 화면에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정을 눌러주세요. 제품 삭제를 눌러주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